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죠 처리? 400개씩 들어요. 400개 된다고? 그러면 네. 우리가 터렛을 오늘 확장 공사를 한 5개 정도 한다 치고 철을 한 2500개 캐가면 되겠다 합쳐서. 근데 그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총알을 만들어야 돼요. 아 총이 있어 지금 우리? 총알이 필요해. 총알이. 그러니까 터렛에 넣을 총알이 필요해. 아 터렛에 넣을 총알이 필요하다고? 그러네. 총알은 또 뭐야? 총알 또 철드나? 철이 들어야 돼. 총알 한 발. 총알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총 한 발당 한 개씩 들어가. 그러니까 총이 철이야? 총도? 네, 총알도 철입니다. 총알도 철이죠. 아, 그러면은 철 3,000개 캐, 3,000개. 야, 철 3,000개 캐 가자. 미쳤네, 오늘. 앞에 티나가 간을 봅니다. 추가야 지금. 나 보내, 나 보내. 야, 철 3,000개 안 캐면 집 못 간다. 얘들 무기 있어. 철 3,000개 못 캐면 오늘 집 못 가. 얘는 무엇을 하는가? 아이고. 약간 삐딱님, 우리 가는 방향을 물 있는 대로 갑시다. 물이 너무 없어요. 아, 스톤 가주셨나? 나는 지금 뭐야, 우리 집 바뀌어가지고 살아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구조를 지금 모르니까 근처에 그렇게 뭐 많이 안 갖고 왔지. 이쪽으로 가면 저희 집 예전 집 그때까지 물 없을 없지 않나요? 아 그래? 이쪽으로 물 없어요, 근데 호수 넣을 때까지. 망했어요. 그러면 한번 집에 갑시다 지금. 집에 가가지고 물 좀 한번 갖고 옵시다. 일단 자원 리드폰이 빠르기 때문에 이쯤이면 철 다시 가는 길에도 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철 좀 종합하고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물이 있습니다. 아 왼쪽 가면 물이 있어? 아 그럼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근데 또 가다가 물이 없어. 가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수통이 집이 있으니까. 수통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제일 좋은 거야. 하나씩 몇 개 갖고 있나? 두 개씩 갖고 있나? 저는 한 명도 한 개씩이요. 아 그래? 우리 수통 좀 더 만들어 가지고 한 두 개씩 갖고 갑시다. 좀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아니 그럼 철 좀 캐고. 철 다. 저 뭐야? 아 지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깜짝 놀래라. 철캐. 원래 가축들이나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싸우는 법이죠. 비카니 요새 학교 생활 잘했나요? 고3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 비카니 올해가 지금 고3이야? 정답입니다. 아 작년이나 고3인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집인가요 지금? 예. 잠깐만 저 사람인데? 잠깐만 사람이면 저 옆집 형님밖에 안 계실 텐데 저 옆집에 골렘을 테이밍하신 형님들이 계십니다. 당나라 형님들이 계신데. 아 우리 근처 또 당나라 사나요? 굉장히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룬님식 외교로. 자 비카니. 예. 비카니 내리세요. 아 예. 우리 이름 뭡니까? 저희는 하늘 같은 마무님이십니다. 우리 부족 이름 뭡니까? 조마문입니다. 우리 부족 이름 뭡니까? 저희 부족 이름 고구려입니다. 그렇죠. 고구려의 정신 잃지마. 비록 당나라가 있어도 등을 굽힐지언정 무릎을 굽힐지언정 등을 굽히지 말아서. 역시 하늘 같은 마무님의 닥치고타. 예. 간신아 타라. 예. 항상 잃지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리스펙. 그래. 당신의 마음의 니코니코니입니다. 갑시다. 옙. 한 번씩 우리가 조금 이게 깨우쳐 줘야 돼. 룬님의 외교식으로 무슨 당나라 우호족을 지낸다? 연계소문 안 봤어? 연계소문 안 봤어? 정말 한심하게 끝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진짜 이 말을 거두겠습니다. 네. 소식 들었어요? 뭐 연계소문이요? 바주카포가 있다던데. 뭐라고? 어제 바주카포 쏘던데 저 집에서. 당나라가 우리 집에 바주카 쐈다고? 아니 바주카포로 학살하고 다니던데 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들지만 마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합시다. 나중을 위해서 공격까지는 안 하 우리는. 원래 고구려도 당나라 공격 안 가.
그쵸, 그냥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지. 우린 아직 땅을 안 잃어버렸잖아. 어. 최근에 무서운 걸 봤어. 단지 저기 어디 국내 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을 뿐. 어. 지금 고3이 말이야, 고구려를 모르고 말이야 이거. 어? 내가 할 말이 많어 지금. 어? 고구려를 압니다만 저희 부족이 고구려인 걸 미처 깨닫지 못한 저희 미천함을 탓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고구려 노비였어. 잊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고구려 아닌 줄 알았지. 고구려의 노비는 주인과 함께 묻혔다죠. 저도 마무리 다음에 묻히고 싶네요. 집으로 갑시다. 일단 여기 위에인가? 어, 위에, 위에. 어, 저 위로 올라갑시다. 아, 꼈어. 못 갈 것 같은데. 나 일로 가야지. 아니, 올라갈 수 있어. 나의 꼬리 왕왕이 올라갈 수 있어. 그 여기 온 김에 당나라 한번 들렸다 갑시다. 집에 아, 들렸다가. 안 돼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와이. 총알 날라와요. 어. 총알 날라와요. 이제 화끈하신 분들이라 이게. 어, 총알 날라와요. 대충 일단... 위치만 한번 보자. 스캔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는. 어.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죠. 아, 티라노 그냥 여기 앞에다 세워두자. 갖고 오지 마. 어, 갖고 오지 말고. 그 삐딱님 지금 필수품 같은 거 망원경이라든지 뭐 좀 뭐야. 나 다른 건 다 있네요. 다른 건 다 있으니까. 일단 케온철든지 집어. 어, 케온 케온철은 두루 가자. 케온철. 어, 상당히 무겁네. 어따 놓 케온철? 일단 화로에 화로 있어. 1층에 화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없네. 우선 넣어놓고 나무는 나중에 구해오고. 나무 많네요. 쓰면 되겠다. 너무 많다고? 쓰지 말아봐봐. 잠깐 쓰지 말아봐봐. 200개만 쓰겠습니다. 나무 어디 있었어요? 화로 좀 틀어놔 그래도. 어, 화로 틀어놓고 가. 우리가 온 김에. 근데 이 가솔린은 뭔가요? 가솔린이요? 아, 오일 발전기. 야, 오른쪽에 화로에 철 없거든? 철 좀 옮기자, 저 오른쪽으로. 효율적으로 좀 태워야 되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만 빨겠습니다. 어, 그만 빨아, 그만 빨아, 헐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다 넣고 2층으로 올라오세요. 야야. 아, 무거워. 목재 3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마하자. 제가 나무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어, 미신기 여기다 뒀네. 뭐 폴리봉 없네? 떨어졌네. 아, 에오 회원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각자 수통을 챙기십니다. 각자 그리고 수통 좀 두 개씩 넉넉하게 갖고 가자. 예. 저 수통 안 되어 좀 만들어주세요. 딱 만들어주.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많아요. 알겠습니다. 안에 꺼내 쓰는 거 익숙하지 않죠, 미카니? 예. 어, 괜찮아. 좀 꺼내 써도 돼 이제. 어. 제가 땅에 떨어진 거 써가지고. 정말 많은 경이요? 아니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많은 망원경. 아, 이게 수통이구나. 아, 나 이거 뭐 똥인 줄 알았어. 안돼. 우리 전기통도 있지. 우리 여기 식량 있나요 2층에? 그 화로, 큰 화로 보이죠? 큰 화덕 같은 거. 그 옆에 냉장고 있어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지금 여기요? 2층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 미싱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냉장고. 아, 오케이. 망원경 필요 없겠죠, 근데 혹시? 망원경 줘. 아니, 저는 아마 삐딱님. 네. 망원경 하나 챙겨주세요. 2층에 있나요? 그 2층에 세 번째 창고에 보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좀 바빠서. 얼굴 탐험은 리멤버로 가면 아이고야 죽지 않을까. 어, 사다리 타는 게 이게 무슨. 어, 좀 빡세네. 큰 공룡이 없어서 좀 빡세지 않을까. 야, 근데 사실상 여기 있잖아. 문을 왜 만들었냐 생각해보니까 문 필요 없어. 여기 털리면 그냥 저기도 털리는 거예요. 어,
물론 그냥 그래도 템을 적게 들고 왔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뒀습니다. 네, 수통에 물 채우세요 여러분. 자 나올 때 다 문 저기 뭐야 비카님 닫으세요. 마지막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통에 물 채우시고 만난경 세 번째 참고 있다고요? 아 그거 내가 먹었어. 없어. 아,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없어 없어. 더 이상 없어요. 그집시 없어 뭐. 없어요? 두 개만 있어도 돼. 맞아요. 저는 몸으로 행동할 뿐. 아, 내가 딱 봐줄게. 어디 있는지 아, 내가 알겠습니다. 봐주고 다시 나갑시다. 근데 잠깐 고기만 챙기고 구워놓은 고기 따로 있나요? 구워놓은 거 2층에 냉장고에 있다. 있어. 아, 냉장고 많아요. 자 날씨 다 나가자. 깜짝이야. 오케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나올 수도 먹을 걸 챙기기 하시면 안 되겠네 이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우리 여기 그냥 돌파되네. 야 이게 뭐야. 잠깐만. 야 공룡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건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요. 지금 여기서 못 들어온대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못 들어온. 아니야 여기가 이게 12,500짜리인데 이게 이분은 이게 6,250인데 내구도가 두 배 차이 나는데 너무 아깝잖아. 아 하긴 뭐 여기 왼쪽에 뚫으려면 뚫겠다만. 네, 우리 공룡이 아까 낮에 하다가 초식 공룡이 한 마리 죽었어요. 못 들어와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일단은 뭐 임시로 만들어 놨구나. 아 상당히 보니까 되게 부족은 되게 큰 느낌은 난다. 되게 크, 2층에 저거 뭐냐 저거. 아 좋다. 자리터는 오지네요. 자리터는 오지는데 다 봤네. 그렇죠. 자 갑시다. 자 그라인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아까 그라인 그대로 갑시다. 오늘의 목표는 터렛을 아 잠깐만 아 당나라 한번 보러 가자. 당나라 대학생 있지 않나요? 아니 바로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제가 보고 있는 방향 그 당나라랑 또 그거 뭐야 외나라 한번 보러 가야 돼. 외나라 아 외나라 여기 저 위에 보면 트럭 보이시죠? 네네네네 저 지금 아 뭐야 야야 야, 이거 너무 가까운데? 그래서 분명을 했죠. 와 이거 진짜 딱 저거다. 진짜 고구려랑 딱 당나라다. 천리장성 딱 두고 요동급인데 요동급 잘 보시면 골렘이 있어요. 별로 골렘이. 자세히 보고 싶지 않아. 골렘이 쳐다봅니다 막. 나봐 나봐 나봐. 포효하지 마 포효하지 마. 그 문제는 저쪽은 아르젠이 200렙이 넘어간다. 아르젠이 뭐지? 새요. 저희 싱싱이들. 네 싱싱이가 정답입니다. 싱싱이들이 200렙이에요 저쪽. 아우 이게 지진 났어 왜 이래. 근데 외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외나라야? 있어요. 아 어제 카시용을 공격한 애들. 야 저기 당나라야. 근데 저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97레벨이고 저 골렘이 골렘은 개커 보이는데 땅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저기 안으로 더 들어가요 뒤쪽으로 절벽 뒤로. 아 그러니까 절벽 사이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저까지 못 가봤어. 여기서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아 그러니까 절벽과 그러니까 뭐야 그 협곡 틈 안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땅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얘네 그렇죠. 방어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공간으로 만들었네. 동굴 팔에 깔아보면 못 들어가 저기 입구 막으면. 야 저렇게 만든다면 그냥 입구 쪽에다가 나오는 입구 앞쪽 그리고 뒤에 쪽 그쪽만 그냥 거의 막으면 되겠네. 문 거의 한 3중문 하면 되겠네. 약간 동굴 막은 식으로 하는 거네. 그렇죠. 나 이쪽에 골레 깔아놓고. 예전에 우리가 동굴에서 집을 살았던 거랑 비슷하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 야, 어떤 새끼가 포효했냐? 하지마. 나는수. 너 방금 나 봤어. 빠따님 하는 거 내가 봤어. 갑시다. 갑시다. 외나라. 그쪽 방향 아니에요. 외나라 한번 보러 가자. 외나라. 아, 외나라 몰라요. 그때 새로만 쳐들어온 거라서. 아, 외나라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공격을 받았어. 진짜 딱 섬나라. 약간 좀 진짜 외나라 느낌이네. 어디 섬 있는 느낌이네. 몰라요 저 위치 몰라. 깐쪽깐쪽 거 있어 와가지고.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제 가시용 100렙짜리 테이밍하고 있었는데 죽어서. 가시용 어떻게 쓰나요 근데? 에? 소스가 있어요? 가시용? 얘가 이동용. 오우 야 뱀이 바로 그냥 식중독 바로 넣어버리네. 뭐야 얘. 다이올트라 결제를 못 죽여. 자 근처에 있는 데들 파고 갑시다. 갑시다 계속 가 계속 가. 이동 이동 이동. 인생이 안 됐나? 어래 걸렸다. 여기요. 뛰었다 뛰었어. 저 오늘은 별로 튀지 않네요 게임. 저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에이 4428님 팔로 고마워요. 렉스만 맞고 철이 없는데? 슬슬슬 렉스가 많아가지고. 약간 저기 있는 위에는 렉스를 건드기 좀 그런 게 괜히 당나라한테 빨릴 것 같다. 처음에 왔을 때 공격 당하는 줄 알았어. 야 이거 당나라랑 싸우면은 이거 거의 진짜 한쪽을 멸망할 정도로 싸워야 되겠는데. 네. 마지막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희가 저 골렘을 줄일 방법이 없어. 오버워치급이다. 약간 점령전 느낌이요. 일단 저 땅을 먹으면 터가 좋기 때문에. 터가 좋아요. 물만 땡겨오면. 저기 철 신의 유태죠. 여기서 철도 좀 캐봐. 철이 좀 아직 리젠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앞으로 가서 캡시다. 됐냐? 이게 뭐죠? 어 얘네들 뭐야 새야? 저 영칭 10세죠. 어, 개새 10세 10세. 아 삐딱님. 네. 다음에 시간 되면 10세 한 마리 좀 테이밍 해놓으세요. 아 예 알겠어. 그래 마스코트에서 마스코트. 약간 이번에 마스코트. 확장팩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좀 이번 공룡들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야. 알았어. 여기 앞에 랩터가 있잖아. 아, 여기 안 돼요. 랩터 안 돼. 거의 뭐 레벨업 하러 왔네. 랩터 오른쪽. 자, 요거 요거 사냥해. 요거 사냥해. 저 앞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뭘까 저게? 저거 당나라 거 아닐까요? 당나라 거라고? 개먼데? 방향이 달라요. 아예. 방향이 달라요? 어, 여기 근데 이 주변에는 그 거대 부족이 많아서 앞에 돌집 하나 있습니다만 크게 틀린 것 같아요. 아 얘네들 그렇게 부족 큰 느낌은 없는데? 그냥 없어요? 야 이거 수도관 이거 입으로 물어뜯으면 터지나? 네. 아니 철이죠. 아 철인가? 철이 뭐 야 뭐하냐 비카니. 네? 그니까 왜 그래? 너 내가 방금 뭐... 한 말이 뭐야? 네 뭐가요?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입으로 이게 물면 이거 그 수도관 터지냐고 방금.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만. 야 이거 잠깐만 야 빠져봐. 리리리리리리. 이거 부수면 부족 이름 뜨죠? 네 떠요. 아 나 이것도 애지네. 아 난이 비카니. 예. 노비 강등 되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어. 여기 지금 우리 앞마당이야. 원래 앞마당. 고열이다. 어 미친 고열 이거 뭐여. 근데 여기 앞쪽으로 거의 파밍해 가기 어렵겠는데 비카니? 아 저기 삐딱님? 이쪽에서 쭉 가서 좌회전하면 저희가 살던 집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는 거잖아 원래 목적지가.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철캐던 산 있죠? 아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서 크리스탈이랑 거기서 또 좀 캐고
철도 캐고. 아니 왠지 느낌이 지금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되는 데를 가는 것 같아. 우리가 약간 가자 가자. 원래 삐땅님도 계획이 없었죠. 얘네들 부족이. 네. 갑자기 생겨난 부족이. 부족 이름이나 보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죠 이 집은? 어 잠깐만, 이 집 다 털렸는데? 아 여기가 제 집 주변이었습니다. 제가 저기 산 위에 살았죠. 이 집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집들은 문제가 없어요. 저기 방금 파이프... 방금 우리가 수동한 부순 저 집이 문제인데. 네, 저 집은 저 파이프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아 여기네. 나무님 그쪽 아니 이쪽, 이거 여기 아니야? 네 그쪽 라인으로 쭉 따라가야 돼. 와 이제 사다리 지은 것 봐. 초반 너무 지저분하게 많네요. 지금 우리 아닌가? 얘네 집 아예 부술 수 있나요? 어떤 집이야? 그 위에 집이야? 어어 돌은 부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 데인가요 거기? 아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가운데 이 수도관 뭐요? 어떤 거요? 하늘에다 수도관 지은 놈 뭐지? 아 저거 방금 피카님 부순 사람 겁니다.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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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거 뭐야? 이거 어드민 거 부순 거 아니야 지금? 어드민이라면 약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봐주실 거라 제 감히 예상해 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줄제를 지어다옵니다. 아니 삐땅님 이거 네. 봐봐. 여기 하늘을 봐봐 지금. 이 파이프가 제가 언제 봤냐면 이 게임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피카님이 부순 거예요. 세타고 부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게 저기 외계인 기둥으로 이어지는데. 저기 위치면 당나라는 아니지. 당나라는 이 오른쪽이니까. 네. 당나라는 아니고 딴 강한 부족 있나 봐요. 저까지 멀리 끌고 간 정도면. 아 진짜 제가... 강한 부족한테. 아 나는 맞아요. 왠지 어드민 같아 느낌이. 봐줄 거야. 봐줄 것 같아 느낌상. 무릎 꿇고 듣는데. 제 목숨으로 이 한 부쯤 바쳐 재물로 바쳐 화가 팔을 풀 수 있다면. 야 어떻게 부서도 저런 걸 부서냐. 설마 한 방에 빡살 날 거라고는 제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카님 안 부서진다길래 테스트차 한번 물어 뜯어봤더니 와자닥 하면서 원래 안 부서져. 내가 쐬면 안 부서진다 그랬지. 돌이었다는 건 지금 그럼 젖밥 아닌가요? 아 네? 예전에 민폐라는 영상 있어요. 제 하이라이트 영상 중에. 그거 보고 오세요 비카님. 가서 거기 가면은 제가 수동한 100m짜리 제가 부숴먹거든요. 예. 옆집 놀러갔다가 아이템 주러 갔다가 부수고 와요 제가. 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힘 있는 자면 그냥 개패지집해도 약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아니지 약자를 그게 치고 올라오면 밟아야지. 그게 사실 근데 BJ 거였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갑시다 갑시다 정말 갑시다 예예예 예. 그럴 수 있어. 잠깐만요. 여기 마무님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은. 잠깐만 앞에 스탑. 야 포유 버튼 뭐야? 포유 버튼 뭐야? 오른쪽 클릭이요. 오른쪽이요. 뭐 야 한번 써줘. 쫄아서 간다. 쫄아서 가. 야 쫄아서 가는 거 봐라 저 꼬락선이 저거. 마이가 타는 거 봐라 저거. 뭐야 이 난인데. 저 옆에 지금 뭐야? 근데 수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네 이거. 뭐지 이거? 만들다 만질 같은데 이거? 저 랩터분 거 아닐까요? 아 괴롭히지 마. 불쌍한 애들 괴롭히지 마. 불쌍한 애들 괴롭히지 마. 비카니 괴롭히지 마. 저렇게 양아치 아닙니다. 야 저 물 안에 숨었다. 랩터 숨었어. 랩터 간 본다. 여기 거긴데? 강대국인데 여기? 왜 뭐 강대국이라고요?
앞에 전면. 여기 어딘데? 아 여기 예전에 거기 아니냐? 어? 열려 있는데요? 여기 루님 사망한 데 아니오. 잠깐만 다 털렸는데 얘들? 아 얘는 열려 있는데.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얘네들이 우리 그 예전에 첫 번째 집에 새 네 마리 끌고 왔던 애들이야. 나무는 여기 있어요. 아니 저 아직 랩터 있어요. 어 약간 여기 숨어 있는 것 같던데. 저기 뒤로 튀고 있네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우리 목적지 갑시다. 귀여운 놈.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네. 이 강 건너서 맞지? 아마 저 오른쪽 오른쪽 가야 될 겁니다. 옛날 마문 집으로 가셔야 되나. 아, 오른쪽입니까? 갑시다. 기간 아, 기간 출동. 제가 저요? 기간이 물어뜯지 마. 예. 저 앞에 철이 있습니다. 하나. 어, 철 캐면서 가. 철 캐면서. 약간 여기 위험한 지역이니까 금방 가 금방. 아 감사합니다. 뭐냐? 뭐지? 그냥 철 남았어 아직. 아 JT님 후원 메시지 없이 그냥 만 원 쏘셨네요. 없었어? 어 감사합니다. 우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JT님. 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계속 갑시다 계속. 오. 어 캥거루들 졸기. 제가 협곡 따라 쭉 왔거든요. 쭉 갈 때. 아 서로 끼지 말고 끼지 마. 어 들어올 때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옵시다. 그거 참. 어 정말. 그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셔야지. 진짜. 뒤 차가 잘못한 거 모르니까 아 그 걔 어 영웅식 밟아 죽이셨 이런. 생명을 중요시 여긴 어그를. 아, 랩터도 죽여야겠다. 아이씨. 뭐 지금 사망료 죽인 거예요? 밟아 죽였습니다 지금. 너무 어. 조그만해서 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잔인하다. 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극강 무도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조용히 하세요. 다음에 좀 수도가 부수신 분이 많이 많아. 수도가는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날아가 생겨도 지금. 원래 아. 생명은 죽어서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 그 생명론자분들 네, 나 길 다 예. 정리하세요. 예. 안 그래 지금 길을 막길래. 어, 길 막는 애들 다 정리해. 싹 다 정리해. 지나갑니다. 캥거루 정리해. 캥거루. 안 베끼시면 죽어요. 아. 아 근데 티라노 3마리 끌고 오니까 걔 무섭긴 하다. 힘이 느껴지긴 한다.